우리는 인간답게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욕구가 강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에게 손 벌릴 일 없고 풍족한 상태를 원합니다. 그러나 풍족함으로 인해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면 풍족함이 그에게 독이 됩니다. 엘가나에게 두 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그 당시 결혼한 여자의 축복과 소원은 자녀의 출생입니다. 분인 나는 자녀가 있어 그 자녀로 자랑하고 풍부해졌습니다. 그러나 분인 나는 그 풍족함으로 자녀 없는 한 날을 괴롭힙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한너도 자녀가 있는 축복으로 가고 싶으나 자녀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 없는 것으로 그가 멸시받습니다. 약자 취급받습니다. 그러나 자녀 없는 것이 아픔이 되어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분인 나에게는 자녀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에게도 돈이 하나님이고 건강이 하나님이고 자녀가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정을 선택하게 될때 하나님으로 고민하고 기도하지 않고 돈의 논리로, 건강의 논리로, 자녀의 논리로만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나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나의 힘이 빠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모든 힘이 빠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광야에서 40년이나 걸렸습니다. 나의 약함이 세상적으로 절망의 시간이지만 하나님으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나의 강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진짜 강함은 나의 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진짜 강함은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분인 나는 자녀와 한나의 자녀는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한나는 하나님으로 낳은 자녀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분인 나도 하나님이 주신 자녀인데 그 은혜를 고백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자기 몸이 건강하여 낳은 자녀로 자신을 자냥하고 자신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강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은혜로 주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강함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풍족함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나의 강함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정답입니다. 아멘. 하나님, 잘 살고 싶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의 강함으로 하나님 없는 것을 찾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약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풍족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